진짜 이설미 이러니까 살이 쪘지? 이 바보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눈길도 없어. 와 이거 진 이런, 야 진짜 이런 흉악한 멀리멀리 보내버려. 이거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먹어봤는데 트러플 향이 딱 나. 오늘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냉동실, 냉장고 정리를 할 건데요. 제 냉동실에는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절반 이상이기는 해. 근데 절반은 아니지 절반 이상? 아니야 몰라. 아무튼 쓸데없이 맛있는 거 먹을 것들이 은근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미각도 없고 식욕도 없고 뭐 그런 인간이지만 이게 자꾸 냉동실 열 때마다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니까 먹고 싶은 거지. 막 치우돈가스랑 바로 이렇게 딱 눈 마주치고. 그래서 냉동실 정리. 다이어트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릴 거예요. 냉동실을 맨 처음에 열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뭐냐? 크림 도넛입니다. 아니 크림 단팥빵. 이런 것들이 잔뜩 있단 말이죠.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리겠어. 이글지다. 이 카메라 이거 진짜 좋은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사세. 이거 넓적 닭다리살 매콤한 맛으로 샀던 건데 이거 진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니야 나는 미각이 없는 인간이야. 아래 두 개 서랍에는 닭가슴살만 들어있거든요? 뭐 고구마나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아 이거 냉동실에 치우는 게 쉽지 않다.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너무 막막해. 아. 일단 뺄 수 있는 거 이렇게 최대한 좀 빼놓고 바닥에 던져놨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보고 먹을 거랑 안 먹을 거 분리를 좀 해야겠어요. 와, 나 못 치우겠어. 그냥 다시 넣을까? 아니야 아니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냉동실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아 다시 들어갈 거는 이런 닭가슴살 종류 이런 거. 완전 아웃인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 이렇게 뭐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도넛은 먹어도 크게 뭐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다 괜찮아. 만약에 내가 유지어터이거나 천천히 감량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먹어도 되는데 저는 근데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감량이 너무 더 더뎌지고 그래서 아주 칼같이 차단을 해버릴 거예요. 유지어터나 좀 천천히 빼는 거였으면 몰라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고구마, 닭가슴살 아무튼 뭐 과일 뭐 해물 종류 이런 거 빼고는 아주 다 없애버릴 거예요. 본가 냉동실에다가 넣어두고 그럴 겁니다. 짜잔 얼추 정리를 다 했어요. 여기 안에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봉인시켜놨고 나머지는 제가 자주 먹는 것들로 맨 위에는 과일이랑 고구마랑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닭가슴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요. 미미야 비키세요. 끝나고 집에 오니까 저 뭐야 랭킹닷컴에서 시킨 닭가슴살이 와 있어가지고 마침 오늘 또 냉동실 정리했잖아요?
다시 또 닭가슴살로 채워야겠다. 그리고 머리 커트 좀 하고 왔어요. 근데 땀 나가지고 다 풀렸네. 배고파. 빨리 먹어야 돼. 아, 오늘 일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아직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 시간은 6시 반이고요. 밥을 먹은 지 한 8시간이 지난 것 같네. 아, 중간에 먹었어야 되는데. 칼이 어딨지? 인마이트 소세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이고, 그 외에 다른 거 뭐, 닭가슴살 큐브, 프로즌 훈제, 이런 거는, 다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에요. 이건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원래 스팀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좀 다를까봐 해서 시켜봤습니다. 하나씩 먹으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저녁으로는 프로틴 훈제 닭가슴살.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한 팩에 단백질이 32g이나 들어있어요. 면은 짱이지. 근데 아마 굉장히 퍽퍽하고 맛은 없을 것 같은 느낌? 새로 산 저울이 왔어요.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잘 지신다. 근데 아, 이게 그램수가 약간 애매해. 이거 호박고구마거든요? 20g 정도는 더 먹어도 된다. 잘 먹겠습니다. 거의 근데 약간 김치랑 닭가슴살 1:1 비율. 김치는 포기 못해.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 닭가슴살은 보이는 딱 그대로의 맛입니다. 엄청 퍽퍽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퍽퍽한 거 좋아해서 괜찮아요. 근데 막 엄청 맛있고 부드럽고 막 그런 걸 찾으신다면 이거는 취향이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단 차라리 이런 게 나아서. 찬우물 김치라고 쿠팡에서 파는데 1kg도 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kg나 5kg로 단위로 시켜 먹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닭가슴살 튀고 마늘 맛.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딱 먹어보니까 느껴졌어요. 제가 예전에 사 먹었던 제품이었다는 걸.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이게 휴대성이 좋고 차에 타서 이렇게 저 급하게 가면서 먹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편의성이 조금 더 좋다. 이 통으로 된 닭가슴살보다는. 그래서 맛보다는 그냥 편리해서 재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닭가슴살은 막 소스 막 이렇게 엄청 들은 거 아니고서야 막 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지금 서울에 수업을 들으러 아주 아침부터 훌리벌떡 나왔습니다. 좀 압구정을 가야 돼가지고 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느긋하게 밥 먹고 나올 시간이 없어서. 가방 진짜 무거워. 여기 안에 오늘 하루 식량이 또 들어있거든요. 뭐 계란이랑 치즈 견과류 뭐 닭가슴살 고구마 아주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업 끝나고 바로 역삼으로 넘어와서 PT 받고, 그리고 지금 이걸 먹고 오늘 너무 바빠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진이 빠져서 호흡
호로록 하고 다 날아가 버린 상태다. 맛있는 거 천국이잖아.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지. 아, 어. 여긴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예쁘다. 우리 먹을 수 있는 무. 싫어. 버섯. 무슨 생선이 맛있는데? 홍우럭 먹을까? 우럭? 어, 우럭이 막 울어. 진짜 재밌다. 마블링. 어, 영롱해. 영롱해? 와, 진짜 이거 나 워커스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워커스 여러분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눈길도 주시고. 와, 이거 진, 이런, 이야 진짜 이런 흉악한 애들 멀리 멀리 보내버려. 자기가 애들아. 아니야, 가지 마. 어, 너무 맛있겠다. 성미한테 꼭 먹이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 피쿠크 트러플 향 닭가슴살. 오, 신기하다. 그쵸, 신기하죠. 응.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네, 먹어봤는데 트러플 향이 딱 나. 그래서 그 뭔가. 잠깐만, 그럼 나는 이거 말고 이거 먹어. 어,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것도 맛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주려고. 이것도 산대? 응. 아싸. 이거. 아니, 이 정도면 너무 맛있겠다. 대신에 이거는 일주일에 하나. 오케이. 이게 사람이 다이어트 할 때 똑같은 것만 먹으면 힘들어, 다이어트. 안 좋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을 먹어야 된다고.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너무 웃겨. 연구는 언제 샀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늘 저녁은 우럭 구이, 두릅, 파김치, 초장, 밥은 반 나눠 먹을 거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또 물을 무김치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왜 내가 밥이 더 적은 것 같지? 그 내가 아직은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서 기초대사량이 좀 높다고 할까요? 이만 꽉. 우와. 우와. 우왕했어? 나 이번 주에 밥 처음이야. 나도요. 어, 진짜? 응. 생애 첫 우럭? 응.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응. 두릅도 너무 향긋하다. 나 진짜 어른 됐나봐. 이런 걸 스스로 찾아 먹다니. 아,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 아, 내 올해 최고의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거 먹는 게. 진짜로 예전에 먹었던 과자나 마라탕 뺨치는 것 같아. 진짜로. 빵, 빵. 아, 근데 케이크는 못 이기고. 케이크 빼고. 생일 케이크 먹었을 때. 그때 빼고는 내 올해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로. 아, 부채살도 빼고. 부채살도 너무 맛있었어.